이제 학창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삶이 문제가 많아지니까 어린 시절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부모님의 주님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저는 주일학교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2살? 22살이 될 때까지도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그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이 아주 어렸는데도 혼자 새벽 기도를 다닐 정도로 가까웠으니까, 교회가요.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주님을 떠나서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분명히 아주 아이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나 그 기억이 생생하게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가 보다, 그 생각에 집중하기까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시나? 부르시는 건가? 응답할까 말까? 여기에 생각이 몰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중간에 차대.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살기 힘드니까 별 생각을 다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적인 척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방해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제가 거쳐서 제 방에서 혼자, 주님,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동정, 여자가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해도 저는 지금 다 믿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주실 수 있는 영혼의 닻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거의 그 사람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 본능처럼, 거의 동물적 본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 뭐 하는 그런 아주 그 놀라운 그 열망 같은 것이 이제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속했던 교회가 말씀은 너무 약했습니다. 약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부흥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 보니까 겨울이면 겨울산으로 기도를 하러 데려가고, 주일이면 주일마다 2시에 그 교회 건물 밑에 지하가 의자를 두지 않고 그냥 장판으로 이렇게 기도원처럼 쫙 깔아둔 그런 교회인데, 하여튼 그 2시에 은사 집회라는 이름의 기도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드리는 본 예배보다 이 2시 집회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그 2시 은사 집회가 되면, 아무리 이제 11시 예배에 화장을 뭐 예쁘게 하고 또 좀 이렇게 각 잡고 정장을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2시 집회는 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냥 티셔츠에다가 스타킹 바지, 쫄바지 같은 거, 추리닝 바지 같은 걸 입고, 땀을 흘리고 막 뛰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차림으로 다 갈아입고, 그러니까 뭐 거의 전투복입니다. 기도 전투복을 갈아입고 그냥 들어가서 막 이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제 그런 교회죠.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말씀이 뭔지는 아직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겨울 산을 한번 따라 올라갔는데, 그 산기도죠. 근데 그 삼각산이죠. 제 기억에는 거기가 삼각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겨울에도요, 이 코가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막 살점이 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그 추위에, 그 삼각산 근처에 갔는데 뭐 사방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뭐 일종의 문화 충격 같은 충격을 좀 받았죠. 이렇게 추운데 여기가 뭐 스키장도 아니고 뭣도 아닌 저 그냥 저런 산에, 야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왔단 말인가. 그 저도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고 이제 청년부들도 많았는데,
워낙 추우니까요. 김장용 비닐류를 캡슐처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서 이렇게 비닐류를 씌워주고 위에서 이렇게 묶는 겁니다. 김장도 싸듯이. 묶어서 위에서 약간의 이제 구멍을 좀 뚫어줘요. 손구멍. 안 그러면 이 안에 막 수증기 가득 차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방에 다 그 비닐을 다 둘러싸고 캡슐에 싸 앉아있는 청년들이 눈밭 위에 여기저기 앉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추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바쁘니까요. 한밤중에 12시쯤 올라갔으니까 뭐 여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제 강요를 받았죠. 그렇게 해라. 이제 이 여러 청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한 30명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다른 거는 이 청년들보다 내가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교회 생활도 늦게 시작을 했지만 22살, 3살에 시작했으니까 늦은 건 아닌데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좀 늦었다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지지 않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승부욕이 발동된 거죠. 정말 그 잠시도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추웠는데 30대 이제 오빠들도 아 목사님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비닐을 이제 좀 뜯어달라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뭐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때 뭐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정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믿은 거죠.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주님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기도에 몰입을 했고 뭐 회개를 하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닐을 다 이제 찢어낸 거죠. 더워서 이 피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뜯어내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리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 5m 가량 떨어져서 거기까지 이렇게 뭐 굴러가다시피 그렇게 기도했고 그때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주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감동 속에 막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등산 뒤에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잘했어 이 자식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좀 나누는 이유는 교회가 다시 교회답게 되고 사는 방법은 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로부터.